이재호의 이 유인태 유 이유 있는 판도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우리나라 최고의 정치 고수이자 품격 있는 장년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오늘도 나와주셨어요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 장관님, 유 총장님, 네. 20%대가 이렇게 빨리 올 수도 있는 겁니까? 이제 왔잖아요. 그러니까요. 출범 80일 만에. 야. 왜 그렇게 사례는 모르겠는데 석 달이 안 됐는데 20%대로 떨어진 거는 이런 얘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같아요.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전직 대통령 중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% 처음 깨진 게 취임 2년째쯤이었고요. 네.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4년째 돼서 이제 30% 벽이 한번 깨졌습니다. 근데 지금 윤 대통령 두 달 조금 넘었거든요. 딱 이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, 총장님? 올 게 왔구나. 아, 올 게 왔구나? 예. 왜요? 너무 오만했잖아요. 만취운전에다가 그것도 또 그 벌금 500만도 안 내고 잽종식 재판 청구에서 선거 유예를 받는 기막힌 재주를 가진 사람을 장관 임명하는 날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고. 예. 네. 또 김승인 전 후보자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인사 실패라는.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? 또 다른 질문. 그렇습니다.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증이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. 이게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. 사람들의 가지나 이런 거. 그날 그런 그 얘기 들으면서 그 도어스태핑 들으면서 네. 올 게 왔구나. 예, 이제 그랬어요. 그날은 이 표 떨어진 소리가 오늘 웃을수 들리더라고. 뭐 그게 그 올 게 온 거죠. 올 게 왔구나. 딱 듣고 어떠셨어요, 이 장관님은? 되게 이제 그 여나 야나 고정 지지층. 그렇죠. 소위 선거에서 거의 무너지지 않는 지지층이 30%는 있습니다. 이른바 콘크리트. 예, 30%는 있는데 대통령 당선이 48%로 됐잖아요. 예. 이제 까먹고 쭉 내려가서 30% 선은 유지를 하는 거죠. 그건 고정 지지층이니까. 무조건 눈 감고도 찍는 사람들이니까. 근데 그게 무너졌다 하는 거는 이 정권을 바치고 있는 고정 지지층들이 떠나기 시작한다는 거지. 그러니까 이거는 정권을 봐서는 상당히 심각한 거고. 설마 했는데 그러니까 설마가 이렇게 빨리. 이렇게 빨리 오겠느냐 나 이 생각은 했죠. 그 30%가 깨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? 30%가 무너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? 고정 지지층이 무너진다고 하는 거는 정권이 어떤 시책을 내놔도 약발이 안 받는다는 거지. 어떤 걸 내놔도. 그렇지. 국민들이 안 믿으니까 불신하니까. 그게 바로 국정 운영 뭐 상실, 동력 상실. 그렇죠. 그런 거예요. 예, 그런 게 왜냐 그러면 20% 내려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부정 지지층 60%를 계속 유지하잖아요. 예. 10명 중에 6명 계속해서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. 뭘 해도 난 반대요. 네. 4명이 남는데 4명이 다 찬성하면 좋은데 4명 중에 20%밖에 안 되니까 또.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국정이 어려워지는데 이걸 이제 극복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죠. 저런 스타일 갖고는 극복이 매우 어렵다. 왜냐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. 대통령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국민들도 다 옳다고 생각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. 그걸 대통령이 못 깨닫는 거고.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이런 지지율이 나와도 신경 쓰지 않고 쭉 밀고 갈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, 유 총장님.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.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.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지금 60% 넘게 나오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시고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? 그 원인을 잘 알면은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.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입니다. 속마음은 어떨까요? 아니 속이 타죠. 속이 타지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.